직접적인 휴밀리티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근데 지적인 겸손함은 받아들이는 건데 네가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고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인 것이다. 네가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인 것이다. 거기서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네, recognizing 인정하는 거죠. 뭘 인정하는 거야? 네가 어떤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편견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포함하고 그리고 또 대대한 인정하는 걸 포함하는 건데 뭘 인정하냐면 너의 뇌가 무한 경향이 있다는 어떤 것들을 보는 경향이 있다는 그죠? 그 search 대 so 대시 너무 오면서 엄마다 여기서 search는 search어 형용사 명사가 우선을 취해요. 너무 오면서 엄마다 그죠? 어른 특정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다시 또 뭘 인정하는 거냐면 너의 뇌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봐서 네 그래서 너의 의견과 관점이 선호되어진다는 다른 것보다 더 선호되어진다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 어렵다. 여러분 인정을 개인적 편견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두뇌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이 다른 것보다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과 관점이 다른 것보다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포함한다. 다시 해볼게. 그걸 포함한다. 인정하는 걸 포함한다. 대디아를. 네가 인지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고 또 뭘 인정하냐면 너의 뇌는 어떤 걸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네. 그냥 이게 꾸며준 거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이게 잘못했네. 그래서 위해석이 따르면 이렇게 꾸며준 거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걸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너의 의견과 관점이 더 선호되어진다는 다른 것보다 더 선호되어진다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서치를 서치 대시한다. 네? 다음에 그것은 기꺼이 뭐하는 거야? work 일하는 거죠. 뭐하려고 일하는 거야? 극복하려고 그 편견을 극복하려고 위해서 일하는 거죠. 뭐하기 위해? 더 많이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 그리고 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 또 정부에 입각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편견들을 극복하려고 노력, 깊고 노력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지적인 겸손을 보이는 사람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receptive 할 가능성이 있죠. receptive는 receive에서 나온 단어죠. 네, 어떤 단어? 더 수용적으로 될 가능성, 형사. to 전치사에서 ing. 근데 뭐 하는 거에 수용적이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하기를 다르게 생각하는 뭐보다 그들이 이때 주는 생각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수용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너무 수용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투정세의 성태의 형이죠. 투비피피입니다.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well-liked, 좋아짐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을 가능성이 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왜냐하면 가목적어 보어 진짜 목적어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이죠. 보니까 형사를 해야 되죠. 뭘 분명하게 하냐면 그들이 소중히 여기게 하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테이블에 가져오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좋아짐을 당하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지적으로 검사하는 사람들은 원하는데 더 많은 걸 배우길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픈되어 있는데 역시 전치사에서 ing 뭐에 오픈되어 있냐면 정보를 찾는데 개방되어 있죠. 뭐로부터? 다양한 어떤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찾는데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관심이 없는데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이려고 더 우수하게 보이고 더 우수하게 느껴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보이고 더 우수하게 느껴지려고 노력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네, 시험 내기 너무 좋습니다. 서수영.